자, 지금까지 좀 전까지 라이노에서 DXF 파일을 준비를 했고요. 요거를 이제 V칼브를 활용해서 커팅 파일을 준비를 해봅시다. 이게 V칼브 프로인데요.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매터리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reate a New 파일을 누르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매터리얼을 얼마짜리를 깎을 거냐 하는 건데 요건 일단 요 밀리미터로 단위를 바르고 우리가 지금 쓸 판넬의 크기가 어떠냐면 1.8m에 1800에 하이트가 900mm 짜리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8mm 짜리예요. 8mm 해놓고 OK를 누르면 자 이제 저희가 8mm 짜리 매터리얼이 준비가 된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 보이는 게 2D 뷰고 3D 뷰를 보면 네, 8mm 짜리가 돼 있는데 두께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여줄 거고요. 2D 뷰에 들어가서 우리가 DXF 파일을 만들어 놨으니까 파일에 들어가서 오픈을 누르고 여기서 바탕화면 아까 들어간 데서 테스트 커팅 조인트를 열 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you have made changes to new 인데 do you want to save your changes? 아, 다시 잘못 오픈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 취소를 하고요. 이거는 아까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그 모델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은 임포트로 가야 됩니다. 임포트에 이제 벡터가 우리 DXF예요. 벡터로 들어가서 테스트 커팅 조인트를 열기를 하면 이게 딱 왼쪽 코너에 맞게 들어가요. 근데 실제로 그 우리가 이 1.8m 짜리를 쓰다 보게 되면 그 메터리얼 다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변에 이제 고정하는 이제 철물 같은 거를 박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 라인에서 한 2cm나 3cm를 띌 거기 때문에 이 왼쪽에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들어가서 이 무브 셀렉티드 오브젝트를 누르면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 물건을 이거 선택된 개체를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옮겨 놓을게요. 그래서 요 정도 살짝 옮겨 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 왼쪽에 드로잉 모델링 클립 아트 레이어스 들어가 보면 이게 아까 드릴 레이어랑 커팅 레이어가 나눠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뭘할 거냐면 그 CNC 커팅을 할 때는 무조건 작은 지오메트리부터 먼저 커팅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드릴이 더 작기 때문에 먼저 합니다. 그래서 드릴 레이어를 셀렉트를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Select Layer Vectors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네, 이렇게 빨간 핑크색으로 바뀐 것처럼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에 Tool Path에 들어가서 이제 드릴을 뚫을 거예요. 구멍을 뻥뻥 뚫을 건데 여기 보면 세 번째 Drilling Tool Path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Start Depth는 0mm예요. 맨 처음 표면부터 시작하겠다는 거고요. Cutting Depth가 지금 1mm인데 우리가 8mm를 쓰면 되는데 8mm면 정확하게 8mm가 되기 때문에 한 1, 2mm 정도 더 깊게 들어가는 게 커팅이 매끄럽게 나와요. 그래서 9mm로 하고 이 셀렉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실제로 쓸 거는 엔드밀 4분의 1인치짜리 엔드밀을 씁니다. 엔드밀은 표면 끝이 날카롭다고 그래서 엔드밀이고요. 그 실제로 저희가 쓰는 게다 인치 유닛의 지금 제품이 있어서 0.25인치, 4분의 1인치짜리 엔드밀을 쓴다고 하고 그냥 셀렉트를 누르면 준비가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네임에 드릴 1이 있고요. 칼큘레이트를 하면 이게 매터리얼은 8mm인데 9mm로 들어갈 거야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네, OK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툴 패스를 누르고 여기 그핀 모양을 누르면 고정이 돼요. 요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빨라서 살짝 안 보이는데 한 번만 다시 할까요? 다시 리셋 프리뷰하고 그럼 없어졌고 런 누르면 후훅 지나가면서 없어집니다. 이거 잠깐 같이 볼까요? 너무 빨라서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에서 구멍이 뚫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 클로스를 누르고 요거에 요 아래쪽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거를 보면 이 타임인데 요거 깎는데 45초가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아, 요거 하는데 45초, 1분 정도 걸리는구나. 그리고 이 드릴 패스를 저장을 해야 돼요. 이거 바탕인데 우리는 아직 그 저장은 안 돼요. 근데 우리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CNC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샵밭 CNC입니다. 그래서 main OPQRS에서 샵밭 밀리미터, 샵밭 TC 밀리미터로 나중에 저장을 하면 돼요. 여기서는 그 되지 않아요. 클로즈를 하고 그래서 드릴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게 뭐냐면 다시 2D 뷰로 돌아가서 이제 아무데나 눌러서 이거 선택을 해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누르고 선택 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팅 라인을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로 셀렉트 레이어 벡터를 누르면
이제 커팅 라인만 선택이 됐어요. 근데 이쪽에 보면 얘는 바깥쪽을 자를 거고요. 얘도 바깥쪽을 자를 건데 얘는 안쪽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거와 이쪽 바깥쪽으로 자를 것만 다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파일 커팅이라고 그래서 프로파일 투스 패스를 누르고 역시 스타트 뎁스는 0mm, 커팅 뎁스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9mm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엔드밀 0.25mm는 아까 같은 그 엔드밀 0.4분의 1인치짜리를 사용하니까 바꿀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아니면 on 그 커브를 선택을 할 건데 저희는 바깥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할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add taps라는 게 있어요. 이 taps가 뭐냐면 이거를 다 잘라버리면 이게 안에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thickness는 3mm, 중간에 3mm를 파고 크기인 탭이라는 걸 커팅이 되지 않는 영역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요 12mm에 3mm짜리 edit taps를 누르고 여기 들어가서 add taps를 누른 다음에 이게 약간 이렇게 옮겨주거나 그게 선택을 해주면 여기에 탭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탭이 뭐냐면 여기는 커팅을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사실을 완전히 절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자리에 있죠. 탭스를 설정을 하고 지우면 이제 나머지 클로즈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커팅 아웃라인인데 뭐 0.25인치 빗으로 썼다. 뭐이 정도에서 칼큘레이트를 누릅니다. 그럼 역시나 이거 8mm짜리 매터리얼인데 9mm 자르는 거 맞지? 그럼 이제 OK를 누르면 되고요. 이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쭉 자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빨리 해볼까요?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두껍기 때문에 한 번에 한 3분의 1씩만 자를 거예요. 두 번째 자르고. 네, 한번 가까이서 보면 이게 탭인데요. 이 탭이라는 게 있어서 완전히 절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게 준비가 끝났고, 마지막으로 2D 뷰에 들어가서 요 가운데 거 하나만 더 자를 거예요. 요것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프로파일 툴 패스에 들어가서 역시 9mm짜리 커팅을 하고 4분의 1 인치짜리 엔드밀을 사용하고 다만 이번에는 인사이드를 눌러야 돼요. 그래야 안쪽이 잘리겠죠? 그다음에 탭스를 쓸 건데 굳이 여기서는 안에 거는 그냥 뽑아내면 되기 때문에 굳이 탭스는 안 쓸게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커팅 인사이드 0.25인치 드릴비를 썼다. 뭐 엔드밀이라고 써도 돼요. 칼큘레이트를 누르면 역시 재료 두께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이것도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 안에가 쭉 잘라져 나가서 실제로 커팅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재료가 커팅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이세 가지의 파일을 이제 Save As를 해서 이제 그 기계에서 자르면 돼요. 요거는 제가 직접 기계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집이나 학교에서 그요세 개의 파일을 Save As를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드릴 컷 세이브 하나, 그 다음에 취소 누르고 커팅 아웃라인 해서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커팅 인사이드에서 세이브를 해서 세 개의 서로 다른 파일을 준비를 해 오도록 하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가 그 CNC의 준비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냥 파일 들어가서 이거 이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싶으면 그냥 파일 들어가서 세이브해서 누르고 그냥 뭐 요게 테스트 커팅 조인트라고 하면 요거는 파일 이름이 뭐냐 하면 여기 테스트 커팅 조인트라는 CRB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저장하고 있으면 계속 쓸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CNC를 위한 V-Curve Pro를 이게 가 소위 말하면 3D 프린터에서 큐라를 사용해서 3D 프린터 파일을 저장한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네, 몇 가지 하겠습니다.